2023년 중반기 클래스별 이다가 느끼는 성격. 그러니까 최상위 컨텐츠 상아탑이랑 이런데 돌면서 느낀 거야. 약간 아 신면 하나 만들어 달라고? 알았어 줘봐. 야 자 봐봐. 야 디트들은 저렇게 마음이 넓어. 봐봐 나쁜 말 안 하잖아. 이게 디트야. 1. 슈샤. 일단 슈샤는 버서커 제외하고는 뭔가 여유가 있어. 여유. 버서커는 약간 논외야. 슈샤의 첫 번째 워로드. 얘 같은 경우에는 헬 워로드도 진짜 걔 아끼오박끼야. 진짜 존나 날카로운 사람이 많아. 헬 모드를 주로 하는 워로드들은 약간 사람이 무섭다기보단 그 분위기가 좀 무겁다. 일반 레이드는 1, 2 하드랑 상아탑 기준은 뭔가 큰아빠 느낌이 뭔가 든든해 그냥. 근데 예외가 있음. 상아탑 기준으로 7렙 보석으로 온 워로드 전용으로 온 워로드는 뭔가 좀 까칠해. 본인이 7렙인 거를 생각을 해서 좀 까칠한 건가? 그리고 디트 몸에 한 살이 30개 정도 있을 것 같아. 일단 디트치고 말 날카롭게 하는 사람 못 봤어. 버서커. 내가 버서커는 저기 위에 제외라고 써놨지. 버서커는 그냥 뭐 아니면 도야. 장미칼 아니면 순두부임. 존내 날카로운 사람 아니면 존내 유한 사람 둘 중에 하나야. 이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음. 생각보다 아저씨들만 하는 캐릭이 아니라 진짜 어린애들이 좀 많아. 이거는 좀 나이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. 20대 버서커 본인이 잘하는 줄 암. 워로드, 디트, 버서커, 홀리. 홀리도 약간 뭐 아니면 도야. 이것도 기존하고 바뀐 거 없는데 쌀이 목적인 홀리는 예민 끝판왕이지.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수준이야 이거는. 그러니까 본캐인 사람이 아니라 쌀이 목적인 사람은 진짜 본캐가 홀리인 사람은 부처님 같긴 해. 그 어떤 상황에도 그냥 묵묵하니 그냥. 다른 서폿에 비해서도 조용해. 그냥 혼란을 공빈 나갔을 때가 제일 예민해집니다. 슬레는 뭐 신규 캐릭이라 사실 이건 넘겨. 이건 이거 하나로 끝나. 그냥 이거는 뭐 넘겨. 성능충이었는데 저물어가는 저물어가는. 일단 슈샤 다음 아르데 타임. 예민한 사람이 뿌리 클래스 중에는 가장 많지 않을까? 여기가 대헌 말할 거 있나? G 하나로 끝난다. 이 게임은 예민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클래스 아닌가. 성격은 약간 화염 쪽임. 근데 요즘 이제 희석되고 있기도 하지. 핸드거너가 약간 질겜러가 많기 때문에 극산성에 약간 알칼리성으로 좀 가는 듯. 호크. 호크도 산성임. 죽습 라인이 좀 예민 보스가 많음. 두동은 언제나 그랬어. 그냥 두동은 약간 언제나 질겜 유저가 좀 많은 느낌이었고 죽습은 예로부터 약간 대현디에 가려진. 본킹님 저격이냐고요? 아 본킹님은 그냥 예민 보스가 보스 그냥. 스카? 아르데타인 쪽이 다 예민하긴 해. 내가 느끼는 거야. 기술석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? 아 뭔가 예술혼하고 비슷한 말 없나? 아 힙스터도 아니고 아 뭔가 장인 정신은 너무 긍정적이고 뭔가 아 그래 예민한 장인이. 아니 장인이긴 장인인데 예민한 장인. 그 주변 사람한테 야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하지만 항상 실패해서 모든 걸 포기한 그 뒷골목에서 그냥 신문지 펼쳐놓고 존내 귀한 거 파는 그런 느낌이야. 약간 마미시장. 유산은 우리나라의 그냥 길 가다 어이 김씨 하면 몇 명 있잖아. 그냥 김씨야 그냥. 건슬 여기도 예민함. 뭐 더 할 말은 없음. 불레니 레니 약간 이 느낌? 멋을 포기하고 귀여움을 좀 얻어보려고 약간 귀여운 짓을 많이 하는데 누가 봐도 아저씨인 그런 느낌이야. 좀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. 흔한 부장님 느낌? 아저씨 많음. 실린 기억 서머너 그냥 일부 상술 제외하고 그냥 엄마 같아 그냥. 뭐 약간 워로드가 아빠면은 서머너는 엄마 같은 느낌이 좀 많아. 이거는 뭐 예로 붙어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. 자 제가 고창 모았다가 던질게요. 슈르디 어떻게 켜드릴까요? 유한 사람이 많은 성격은 좀 부드러워요. 소설이스 보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가만히 있는데 계속 쳐맞으니까 열받은 그런 상태가 한 1년 정도 유지된 느낌이거든. 그냥 웃자고도 그냥 소설이스한테 그 장난을 못 치겠어. 뭐 환류는 잘 안 보임. 환류는 약간 희귀종이라. 아 뭐 전반적인 유저는 환류가 좀 있겠지만 이 구간에는 환류가 진짜 없어요. 이 구간에는 알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? 게임이 아니었다면 학자 뭐 연구원이 되지 않았을까. 아니 진짜 야 상아탑에서 아르카나가 잘 안 보이긴 해요. 아 하긴 다 일약칸에는 아르카나가 자주 보인다. 근데 상아탑은 못 보는 거지? 이거 뭐 내 기준이야. 이건 뭐 하여튼 난 잘 안 보임.
거죠. 내 시청자 중에 아르카나가 많이 없는 건가? 근데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예민한 사람 많이 못 봤어. 아 그건 있다. 일단 말이 많은 아르카나는 보통 대체로 못하긴 하더라. 어 보통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바드? 바드도 약간 홀리랑 가깝긴 해. 사이키는 배럭바드는 내가 본 캐릭 중에 제일 예민한. 그냥 쌀바드는 그냥 막트형이야. 아브레이슈드 1, 2관에서 만약에 리트 났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누가 막트형 쳐요? 바드야. 진짜 존내 높은 확률이거든? 근데 뭐 말했지만 본캐가 바드인 경우엔 인내심이 아주 높은 편인 게 하지. 본캐가 바드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친절함. 팔찌 먹여드릴까요? 나 이런 말까지 하는 서폿을 봤어. 되게 친절한 사람 많은데? 대런 리퍼 어 좀 이런 느낌. 그냥 한 줄 그냥 어. 성격 파탄자 많음. 데모닉 충모닉은 일단 우리나라의 이씨? 어 위에서 유산스카가 김씨면 충모닉은 이씨긴 해. 엉모닉은 평범함. 그냥 내 기억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없는 듯. 버스트는 예민한 사람 좀 있지. 아무래도 누커다 보니까 예민한 사람 좀 있어. 그리고 잔재는 여기도 그냥 약간 부처 스타일이야. 나 솔직히 옛날에도 잔재 보고 술찌개미라고 영상 올릴 때도 욕 존내 먹을 줄 알았는데 초월했더라고. 그냥 애니츠 창술 그냥. 요즘 느끼는 창술이 이거야. 그냥 시댁이 일단 창술이면 다 고수야. 그냥 일단 그냥 뭔가 온 세상이 고수야. 근데 리얼 고수 50에 입고수 50이야. 반반 약간 창술 딜사이클 이렇게 뽑으면 진짜 좋습니다. 진짜 이거 한번 써보세요. 개쎄요 진짜. 여러분 개강추입니다. 난 도대체 고점에서 왜 이걸 안 쓰는지 모르겠음. 특 1520 약간 이게 많아 요즘. 어 약간 좀 이미지 트레이닝 고수. 어 인파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냥 님들 파티에 인파 있으면 그냥 그려르니 하잖아. 근데 인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. 그냥 본인은 아 수바 내가 이 파티에서 무력도 해야 되고 부파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아 나 어 이런 느낌. 인파가 파티에 들어왔을 때 싫어할 이유가 1도 없어. 인파는 기공 이거다. 기공은 의무병이다. 어 약간 기동대가 바라보는 CCP병 느낌? 이제 저 캐릭도 저 캐릭만의 고충이 있는데 약간 좀 그래. 그냥 뭐 정체를 알 수 없어. CP병도 잘 안 보이잖아 원래. 아 배마 비유를 하자면 그냥 물살이 이렇게 흐르면 그쪽으로 다 가고 이렇게 흐르면 또 그쪽으로 다 가고 약간 이런 느낌? 자의식보다는 그냥 어떤 물살의 흐름을 맡기는 약간 좀 그런 느낌? 극한의 유목? 약간 성격 이야기하다가 뭔가 분위기로 갔네. 아 스커 어렸을 때 존내 놀다가 진짜 아빠든 누구한테든 개쳐 맞고 갑자기 갱생한 느낌이랄까? 스커 처음 나왔을 때 일격 같은 부분은 꼬우면 키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하는? 어 약간 요런 느낌? 요 정도인 것 같은데? 아 요즈? 아이 캐릭 존내 많네. 이거 컨텐츠도 이제 당분간 못하겠다. 기상 여긴 그냥 즐겜러가 많은 듯? 이건 내 방송이라서 기상 유저들이 좀 찡찡대는 거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냥 즐겜러인 듯? 그냥 뭔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놨다랄까? 대표적으로 나부터 가끔 기상 강하다는 말 나오면 발작 일으키는 사람 있긴 해. 그리고 도화가 일단 도화가는 좀 말이 많아. 서포 중에 제일 많이 많아.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의미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말이 많아. 그냥 말이 많아. 도화가는 딱히 쌀 도화가도 예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? 캐릭터 닉네임을 귀엽게 하려는 강박증도 좀 보임. 대체로 도화가들은 그래. 사실 40% 이상은 30대 아저씨. 봐봐 닉네임이 뭔가 귀엽게 또 여기 도화가 없냐? 또? 뭐 하여튼 그래. 근데 이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지 이게? 아까 무슨 성격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.